모먼트 러쉬는 리버풀에 꼭 써야 한다. 모먼트 러쉬는 유벤투스에 써야 한다. 모먼트 이언 러쉬는 웨일스로 사용해. 속도 버프 받고 퍼스트 터치를 난사해야 한다. 급여 30의 양발로 출시한 이언 러쉬. 지리는 속력과 슈팅 스탯을 보유했고 낮은 커브로 제또리가 힘들었는데 이젠 맘 편히 찰 수 있어요. 드리블 스탯은 아쉽긴 하지만 특성도 좋고 크로스 플레이도 야무지다고. 네코가 사이드를 열어주고 허터 지나가요. 침투 방향 설정하고 크로스 쉽다 쉬워. 데니얼 제임스는 계속해서 달립니다. 러쉬를 중앙으로 침투 방향 설정 꺾고 옆 크로스 러쉬 움직임 우마이 허터 치달. 러쉬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디디 중거리와 감차 확인해볼까요? 천천히 패스를 돌리다 제또리 AS 중거리. 이젠 양발이라 왼발도 문제없지. 몸싸움 같은 경우에는 반데이크 상대로 러쉬 위치에 따라 승률이 달랐는데 끈기있게 비비고 비빈다면 이길 수 있겠죠? 모먼트 이언 러쉬 같은 경우 침투와 크로스 받는 움직임이 좋은 선수였어요. 우드컵을 시작으로 이언 러쉬를 많이 사용해본 유저로서 양발에 감차까지 가능한 러쉬는 너무나 위협적이었고 허터가 야무진 선수였어요. 인트로에 나온 팀 컬러의 주전으로도 쓸만하며 앞으로 나올 모먼트에 기대감을 올려준 선수였습니다.